안녕하세요. 반짝꿀TV 진꾼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센티넬 레기오스입니다. 상당히 멋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1983년 일본에서 방위된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에 등장하는 주역 로봇 메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. 작품의 이름은 모스피다인데 이 로봇의 이름은 레기오스가 되겠고요. 이 모스피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입고 다니는 이 갑옷, 오토바이가 갑옷으로 변신하게 되는 이 라이드 아머를 뜻하는 겁니다. 이 라이드 아머 같은 경우에도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변신 슈츠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박한 설정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. 어쨌든 극중에 세련되고 멋있는 이 레기오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기오스 같은 경우에는 극중에서 이 파란색, 빨간색, 그리고 초록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.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에타, 이제 주인공 지휘관기가 되겠고요.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최장 양산형 이오타라는 모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대기권 사양의 제타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. 이 제품들의 발매 정도도 한번 볼게요. 발매 전도는 이 파란색이 2020년 6월 중순 정도 발매가는 25,000엔이었고요.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발매가 역시 똑같이 25,000엔이 되겠습니다. 박스 뒷면도 한번 볼까요? 박스 뒷면에 보시면요. 이 레기오스의 특징인 3단 변신, 아모 솔저, 아모 파이터, 그리고 아모 다이버 3단 변신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.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의 경우에는 얼굴 디자인이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몸체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센티넬에서 발매된 이 파란색,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레기오스를 한번 지금부터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품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레기오스 구성품입니다. 파이터 모드에 레기오스가 일기 들어있고요. 레기오스의 주무장인 이 빔포트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조종사인 스틱 버나드로 연상되는 모스피다 일기가 이 오토바이 상태로 들어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용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. 레기오스 같은 경우에는 1:48 사이즈, 크기는 약 한 20cm 정도가 되겠고요. 상당히 큼지막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캐노피를 이렇게 딱 열어주시고요. 이 주인공 스틱 버나드를 껴주게 되는데요. 이 스틱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도 움직이긴 하지만 끼우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관절이 약합니다.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시게 되고요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캐노피를 딱 닫아주시게 되면은 탑승을 하게 됩니다. 밑에 면에 보시면은 랜딩 기어 기믹, 전개 기믹이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이렇게 딱 열어주시게 되고 이 부분 딱 두 군데를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자, 랜딩 기어를 꺼내주시고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 전방부에 있는 랜딩 기어 전개가 되고요. 후반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얀색하고 파란색 이 부분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로 한번 열어주세요. 바퀴를 이렇게 딱 꺼내주게 되고 바퀴가 정면을 향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 완성입니다. 이 부분도 이렇게 흰색을 열어주시게 되고 이렇게 랜딩 기어를 전개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퀴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착지 상태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. 이 핀포트 같은 경우에는 탄창 제거를 한 후에 이 숄더 미사일 어깨 위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 홈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끼우시게 되면은 자, 이렇게 이 빔 포트를 장착한 상태로 날아다니는 모습 재현이 가능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면 홈 보이시나요? 이 홈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. 이 홈 부분을 이렇게 딱 끼우시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빔 포트를 날개 옆에 달고 다니는 모습 연출이 가능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, 왼쪽 날개 둘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. 자, 이제 파이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기믹이 있고요. 이 숄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요. 자, 이런 식으로
미사일 포트 전탄 발사하는 모습의 멋있는 모습, 이것도 연출이 가능합니다. 이것도 이제 위로 이렇게 딱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멋있는 미사일 발사 장치 개폐가 가능하고요.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기믹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면, 옆면, 윗면, 아랫면.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묵중한 이제 이 집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도 좋고요. 자, 이렇게 뒷면 보시면은 이렇게 노즐의 디테일도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하얀색에 파란색이 이렇게 조화로운 아주 시원한 느낌의 레기오스 이제 지휘관 타입 한번 봤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중간 변신 상태인 암호 다이버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워크 A타입, B타입으로 변신해보겠는데요. 가워크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을 전개하지 않은 모습이고요.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팔을 전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먼저 A타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 락 두 개를 이렇게 빼주세요. 락 두 개를 빼주시게 되고요. 뒷면으로 돌려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젖혀주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열어주십니다. 자, 이 부분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 허벅지를 장착하고 있는 이 금속 샤프트 같은 게 있는데요. 그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착각하면서 빠지는 거 보셨나요? 자, 빠진 상태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십니다.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탁 하게 되면은 이제 락이 되는데요. 자, 락이 되신 상태에서 발 양쪽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. 풀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를 해주시게 되고요. 이 부분도 이렇게 90도를 해주십니다. 이 열려있는 커버는 다시 찰칵 닫아주시고요. 이 부분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주십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딱 내려주시고요. 다리를 내려주신 상태에서 다리 이 부분,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십니다. 자, 당겨주시면 앞부분하고 다리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쫙 펴주십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고요. 자, 비행기였을 때 이 파란색 부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. 이 로봇이나 가워크, 암호, 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십니다. 자, 이 상태. 이 상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세워주시게 되면요. 자, 이 상태가 A 타입의 암호 다이버가 되겠습니다. 지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약간 좀 헐렁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요.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날개 전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냥 비행기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나온 모습이라는 연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 상태죠. 옆면, 정면, 반대쪽 면, 자, 네, 뒷면이 되겠습니다. 패턴 A였고요. 이제 타입 B, 팔을 꺼내는 모습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호 다이버 B 패턴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있는 인테이크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요. 이런 식으로 딱 분해가 되는데요.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인테이크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인테이크를 꺼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밑으로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밑에 이 들어간 이 공간만큼의 이 부분에다가 이 하얀색 날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십니다. 이 부분을 보이시나요? 이 하얀색 부분을 쥐익 날개에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고요. 자,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그 날개를 뺀 부분만큼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날개를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. 날개를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시고요. 위에 있는 이 수직 날개 이렇게 접어 넣어 주십니다. 자, 이렇게 접어 넣어 주시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숄더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요.
자, 이런 식으로 빼주시게 됩니다. 빼게 되면은 이렇게 딱 치부 있는 부분인데 양쪽으로 빼주게 되고요. 제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쭉 좌우로 전개를 해줍니다. 이렇게 전개를 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게 되면은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딱 오게 되죠. 자,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십니다. 팔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이 팔, 이 위에 있는 이 커버를 이렇게 위로 딱 들어 올려주게 되면은 안에 숨어있는 주먹이 있는데요. 주먹을 꺼내주시고 꺼낸 주먹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홈 같은 게 보입니다. 이 홈을 이 하얀색 부분에다 착착 끼우시게 됩니다. 반제뚝도 마찬가지. 팔을 이렇게 쭉 잡아당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게 되고요. 주먹을 꺼내주신 다음에 철컥하고 이 부분 이렇게 팔을 내려줍니다. 팔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이 어깨의 이 부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시게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. 이 밑에 있는 이부 이 카바, 이 기수 밑에 있는 이 카바를 살짝 이렇게 해서 열어주세요. 열어주신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이 날개 있는 이 부분 잡고 이렇게 살짝 뽑아주십니다. 뽑아주신 상태에서 이 부분 날개를 이렇게 딱 펴주시게 되면은 가워크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행기 상태와는 다르게 이렇게 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있는 이 빔포트 탄창을 딱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손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.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, 큰 손가락, 이제 검지 손가락하고 엄지 사이에다가 총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. 자, 이렇게 총을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전투기의 모습에서 약간 로봇의 모습이 많이 가미된 이 다이버의 모습이 되니까, 나름 느낌이 새롭습니다. 자, 옆모습. 정면. 자, 그 다음에 옆모습이 되겠고요. 뒷면. 아랫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권에서 이제 지구로 이렇게 낙하를 할 때 원래 이제 파이터 모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, 극 중에서는 이제 트레드, 이 거대한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습 살짝 이용하는 것 같은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. 이제 트레드라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기오스 등기에 달리는 거대한 이제 지원 기체가 되겠는데요. 어쨌든 보통 이렇게 가워크라고 하면은 이 비행기하고 로봇의 둘의 장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중간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있죠. 다리도 큼지막하고요.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발키리아 거크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변신 컨셉 자체가 많이 비슷하긴 한데 이 거크는 빼박같습니다. 어쨌든 거크 모드였고요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암호 솔저 모습, 즉 로봇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암호 다이버에서 암호 솔저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밑에 있는 헤드 이 부분을요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. 위에 있는 캐노피는 들어주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고요. 보이시나요? 앞에 있는 이 기수, 이 파란색 기수 앞에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밑을 눌러주시게 되면 앞이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 살짝 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빼주십니다. 이 부분 이렇게 위로 젖혀주시고요. 완전 이렇게 밑으로 전개를 해주세요. 이 부분은 이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이 기수 위에서 이렇게 삼각형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되면 되거든요. 이 부분도 반대로 돌려주셔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홈 두 개가 있는데 홈 두 개를 이렇게 딱 끼우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기수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의 삼각형 모습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 완료고요. 자,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이 캐노피는 밑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게 되고요.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. 내려가신 상태에서 이렇게
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딱 내려주게 되면은 이 기수가 완전히 이렇게 딱 접히면서 되고요. 얼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요. 다리를 쭉 내려주신 다음에 이 팔, 이 부분, 이 그 가워클 때 이렇게 내려난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이 내려갔던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가려주세요. 이렇게. 이 기계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고요. 지금 살짝 접혀있는 상태에서 됐는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렇게 딱 접어주십니다. 지금 이렇게 날개를 딱 접어주시게 되면은 뒤에 약간 이렇게 커버같이 닫히는 모습이 되고요. 자,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내려주세요. 자, 어느 정도 됐죠? 자, 밑에 이제 이 부분 다시 열어주시고 이 부분 위에 거를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대퇴부 관절축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완전히 일자가 될 때까지 올려주십니다. 살짝 락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또 뒤로 그래서 완전히 위로 올리고요. 이게 조금 복잡해요.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젖히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. 아, 이거는 이제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요. 한 바퀴를 돌리신 다음에 락을 건다는 느낌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내려주시고 되고요.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는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게 되는데요. 여기 있는 이 락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허리도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.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딱 곧휴 세워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게 되면은 암호솔저 완성입니다. 지금 제가 되게 지금 쉽게 한 것 같지만은 이 대퇴부 축 돌아가는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 게 이 변신 암호솔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는 이제 허리가 안 돌아가게 되는데요. 이 락을 밑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요. 이 파란색 락입니다. 이거 이렇게 딱 풀려주시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세 멋있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까 이 총, 사실 변신할 때 이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총을 빼놨는데 다시 한번 총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변신이 완성된 암호솔저의 모습이 되겠고요. 앞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모습 같은 경우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게 되면 숨겨진 눈을 볼 수가 있고요. 정면, 옆면, 자, 그 다음에 뒷면, 반대쪽 면이 되겠습니다. 즉 이 박스 아트 같은 거 보시면은 손을 이렇게 쫙 뻗고 이런 자세로 있는데 이런 자세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이게 이제 파란색 에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관절이 좀 헐렁한 게 있어요. 제가 사자마자 약간 좀 헐렁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뻑뻑합니다. 아,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했구나. 다리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구두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이제 로봇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타의 모습으로도 한번 보여주겠는데요. 이 제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모습인데 이제 빨간색, 파란색의 차이만 있고요. 이렇게 보면 약간 전대물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제품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차이점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빔건, 거대한 빔건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. 물론 기본형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.
이 빨간색 제타만의 특징이 긴 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.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게 들어있으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. 이 로보트 모드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움직임이 여태까지 나온 제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에요. 이렇게 무릎 앉아 이 부분도 이렇게 가능하고요.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자세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딱 젖혀주시게 되면요.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캐노피만 열어가지고 살짝 전개된 모습 이 부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여는 모습, 즉 로봇 상태에서 이렇게 캐노피를 열어서 주인공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탑승된다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이거는 이제 센티넬만의 이제 오리지널 모드가 되겠는데요. 이런 모습 또한 굉장히 리얼한 로봇스럽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전탄 기능 발사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어깨, 숄더 이런 식으로 젖혀주게 되면은 미사일 보트 열 수가 있고요. 이 팔 옆에 이렇게 열게 되면은 미사일 보트 양팔 다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다리 부분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전탄 발사 기능이 이렇게 전개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 미사일이라고 하나요? 이런 미사일 발사 장치 이렇게 다 열 수가 있고요.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좋다고 했잖아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이번 센티넬 제품만의 특징 같습니다. 장난 아니죠? 여태까지 이제 그 토이나미 혹은 신세계약금 CM 그 다음에 에볼루션이 있었는데요. 전체적인 변신의 어려움은 이 센티넬이 제일 어렵지만 완성도 또한 가장 뛰어난 제품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 이 레이오스 이 아카데미 과학 이 제품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이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요. 이 파란색 약간 작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의 제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손가락만 많이 빨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마스터피스가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보는 김에 이런 식으로 원년 1:72 이마이 제품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프로포션 좋은 거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전투기 모습만 보여주는 레이오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인데 이 센티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거의 완벽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정말 마스터피스적인 기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센티넬에서 상당히 다양한 혹은 마이너한 아주 메이저한 제품들 많이 발매를 해주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레이기우스하고 모스피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필구 1순위에 드는 엄청난 제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정말 멋진 센티넬 제품 레이기우스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